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꼬마농부 대표 이현수라고 합니다. 저의 이 사업의 시작은 커피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먹는 커피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제 아내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커피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커피 다한 잔씩 거의 아까 쉬는 시간에 또한 잔씩 더 드셨으니까 두 잔씩 더 드셨을 텐데. 집에서 이제 커피를 내려 먹으면 커피 찌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사실 거의 공처가에서 애처가이고 공처가에서 설거지도 제가 하고 집안일도 제가 하고 애도 제가 키우고 사업도 제가 하고 네, 아내도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피 찌꺼기도 제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루하루 나오는 커피 찌꺼기 나오다 보니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집에서 많이 내려 드시면 아마 엄청 많이 나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보니까 어디다 버리는 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검색을 해봤더니 이건 음식물로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버리냐면 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냥 쓰레기로 같이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깝다. 이 커피 찌꺼기를 뭔가 좀 좋은 일로 다르게 좀 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커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하루에 한두 잔씩 계속 커피를 드시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커피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강남에, 강남대로나, 그 다음에 테헤란로에만 가더라도 커피숍이 한 3, 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전문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자판기 커피나 아니면 믹스 커피를 뭐 시골에서도 그렇고 도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전문점 시장으로 많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를 먹는 양이 지금 통계는 2010년도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 작년에 나온 통계로는 1인당 560잔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성인 인구가.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들이 따지면 1년 365일에 보통 하루에 두 잔씩 먹는 건데 안 먹는 사람들을 따져보면 실제로 한 3, 4잔씩 먹는다 보시면 되죠. 이제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 찌꺼기를 직접 수거해서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대충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 통계. 제가 재작년에 이 통계를 낼 때는 커피 전문 점수가 9,400개라고 통계에 나왔는데, 뭐 은퇴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창업 아이템이 커피숍이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졸업하시면 그래도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커피숍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커피숍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커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매장 하나당 나오는 커피 찌꺼기가 약한 10kg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스타벅스 같이 이제 잘 되는 곳들은 20kg가 넘게 나오는데 보통 10kg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시면 뭐 산수들 잘 하시니까 4만 4천 톤 정도.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가정에서 나오는 배출량 따지면 사실 여긴 제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캔커피를 만들 때 공장에서 만들어진 커피 찌꺼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10만 톤 가까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버려진다고 보시면 되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커피의 얘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커피 한 잔에는 커피가 만들어질 때까지 들어가는 전체 커피 양 중에 0.2%만 우리 컵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99.8%는 전부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전 세계 교역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석유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2위가 목화였습니다. 3위가 커피였고요. 근데 지금 2위로 목화를 이기고 있습니다. 커피가. 그 정도로 세계 교역량의 금액으로 양도 그렇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99.8%. 우리가 전 세계 생산하는 모든 어떤 물질 중에 생산한 거에 0.2%만 가치로 쓰여지고 99.8%가 버려지는 물질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우리의 기호를 위해서 먹고 있는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커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커피 찌꺼기에서 버섯을 기를 수 있다는 기술이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유엔 대학의 제리라는 연구소를 만든 저 쿤터 파울리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에서 버섯 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버섯을 따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커피 찌꺼기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버섯이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땅으로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화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됐는데요. 이 동화의 내용이 뭐냐면 지렁이가 괴로워합니다. 왜? 지렁이가 어떤 역할을 하죠? 땅 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먹고 소화시켜서 분해를 해가지고 비옥한 토지를 만드는데 지렁이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버리는 차 찌꺼기와 커피 찌꺼기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얘네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 연구가 이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젖소가 카페인을 먹어서 젖을 이제 많이 만들지 못해서 우유가 적게 나오는 얘기가 이거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에는 갑자기 표고버섯이 짠 나타납니다. 너네들 왜 괴로워하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리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기 때문에 카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분해해서 버섯을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 동화가 이 동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착안해서 이것을 버섯 재배하는 걸로 해보려고 하게 된 거는 사실 이 미국에 4년 전에 이미 이거를 시작한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발견하고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UC 버클리 MBA 과정을 밟고 있던, 그래서 업대 연봉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에 빠져서 버섯 재배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다 때려치고 이 두 친구가 버섯 재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상품화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짧은 영어로. 야, 나 니네 기술 배워보고 싶다. 응?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도 한국에서 커피 많이 먹으니까 한번 이거 어떻게 해보고 싶다.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더니 바로 다음 날인가요? 답이 왔는데 NO. 못 가르쳐 주겠다. 이게 버섯 재배하는 게 쉽지 않다. 살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또 다른 얘기는 자기네가 이 생산한 이 제품이 나름 자기네가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로 수출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 못 드려서 뭐 뻥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기술을 더 공개적으로 사람들하고 공유하지 않을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그래가지고 제가요, 걔네들이 하는 거를 그냥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동영상도 찾아보고, 미국의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미국에서 이제 이걸 재배하는 방법들을 블로그에 올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제가 우리 방에다가 이렇게 균을 배양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스타벅스, 각종 커피숍에서 커피 찌꺼기 받아다가 이렇게 균을 배양하는 걸 실험을 했는데, 한 2, 300개를 제가 봉지에 담아가지고 테스트를 집에서 했는데, 반 이상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려운 건가 보다. 쉬운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버섯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에 찾아가서 버섯 전문 교육을 받았더니, 하는 얘기가, 커피 찌꺼기로도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버섯 재배를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안 하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애들 왜 안 가르쳐 줬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농가에 계신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커피는 대부분 도시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장에서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인데, 버섯 재배 주 원료로 쓰는 거는 대부분 면실피나 톱밥, 이런 그 농업 부산물들을 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억지로 수거해다가 농사지으려고 시골로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찌꺼기로 버섯 재배를 아무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기술은 아까 블루 이코노미에 나오는 것처럼 30년 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기술이었던 거예요. 아까 BTTR라고 하는 회사는 도시에서 그래서 그 커피 찌꺼기를 갖다가 버섯을 재배하는 거를 상품으로 먼저 개발했던 거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이거 해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월에 한 연구를 시작해서 재작년 6월 정도에 이렇게 버섯이 나오는 거를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제가 직접.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커피 찌꺼기로 버섯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가면 갈수록 재밌어지고 무궁무진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버섯 재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버섯을 길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게 뭐 제가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어서 이제 교육용 키트로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버섯도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버섯을 따서 가져가요. 그럼 아내가 또 버섯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된장찌개에다가 네, 버섯 해먹고 가끔씩 볶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가지고 있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가치,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거를 직접 길러보는 버섯을 길러보는 키트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교재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너무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버섯을 기르고 남은 이 커피 찌꺼기를 땅으로 버리면 커피 찌꺼기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버섯 균 때문에 분해가 되기 때문에 퇴비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렁이에 먹이로 줬을 때 지렁이가 오히려 그 균을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렁이 분변토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애벌레 같은 이런 곤충의 애벌레들의 먹이로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재밌으시나요? 네. 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재밌었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제 딸이거든요. 5살 난 딸입니다. 네. 꼭 남자아이 같긴 하지만, 제가 고양시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이름이 꼬마농부예요. 왜 꼬마농부가 됐냐면 제 딸하고 같이 아내하고 같이 주말마다 텃밭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두 살 때부터 이렇게 밭에 나가서 흙 밟으면서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고 호미질하고 하는 걸 보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유 저 꼬마농부 참 기특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그 이름이 너무 아주 어감이 좋은 거예요. 정겹고 그래서 그 꼬마농부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딸과 같이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미래의 그 환경 문제라든가 먹거리 문제를 조금 더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우리 회사가 꼬마농부란 이름을 짓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제가 조금 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게 농사꾼 같이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이제 많은 대학생분들을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꿈들이 농사, 농업 아니면 농부를 꿈꾸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는 제 딸이 사실 농수산대학교를 가길 기원합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알아봤더니 농수산대학교는 전액 장학금이더라고요. 뭐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정말 그걸 알았다면 저는 정말 갔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생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와서 막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에 왜 농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기저귀거든요. 여러분들 기저귀 다 어렸을 때 천기저귀 쓰셨나요? 그때는 모르겠지만 기저귀는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펄프와 솜을 가지고 기저귀가 땅속에 들어가면 썩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2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200년 이상. 멕시코에 있는 한 균학자가 멕시코 시티에서 나오는 똥과 오줌을 넣은 기저귀를 모아다가 버섯균을 접종을 해서 버섯을 기르는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버섯을 먹기 위해서 재배한 게 아니죠. 그걸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그 균학자가 얘기한 거는 버섯이라고 하는 균이 이 생태계에서 얼마나 분해력이 뛰어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배출물이라고 하는 그것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이 물질을 버섯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분해를 해서 더 빠르게 분해시킬 수 있는지를 실험한 거를 발표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버섯이 굉장히 환경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 저는 사실 버섯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서 버려지고 있는 커피 찌꺼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버려졌을 때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버섯이라고 하는 걸 저는 차용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그걸 퇴비로 만들어서 아예 흙으로 우리 지구에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서 아무런 해가 없게 만들고 오히려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물질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실험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할 얘기는 저의 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한데요. 혹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 중에 2,000배가 되는 10원을 넣으면 만 원이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게 있다면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시면 제가 거기에 뛰어들겠습니다. 이게 있죠? 로또. 로또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죠.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네. 아, 확률이 적지만. 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농사의 원래 근원은 2,000배짜리 비즈니스였습니다. 쌀 한 톨을 심으면 그 쌀 한 톨이 분화가 돼서 나오는 수확하는 쌀은 2,000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쌀 한 톨에서 나오는 쌀 수확의 결과물은 2,000개라고 해요. 물론 거기에는 그 사람의 노력과 엄청난 양의 이제 땀과 뭐 이런 게 또 있겠죠. 그런 노동비를 따지면 사실 2,000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쌀 한 톨을 심어서 2,000개의 쌀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힘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비료와 농약과 이런 걸로 다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농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여기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NH3가 뭐죠?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어디에 많죠? 우리 오줌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천연비료로 우리가 오줌을 액비로 만들어서 비료를 주로 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하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화학자인 하버라, 프렌치 하버라는 사람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인공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을 통해서 비료를 생산하면서 이 기술이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질소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퍼센트죠? 78%라고 얘기합니다. 80% 가깝다고 합니다. 자, 인간이 앞으로 그런 기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그냥 흡입해서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매트릭스 같은 사회가 오면 이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 질소가 우리의 그 에너지 대사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질소를 먹으려면, 질소를 섭취하려면 식물이나 동물을 통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태계 순환입니다. 이 질소의 순환이 바로 농업에서 시작이 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낙뢰가 떨어지면 질소가 우리가 이걸 모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질소를 고정하는 식물에서만 이걸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을 먹고 우리가 콩이나 이런 과들을 통해서 질소를 섭취할 수 있죠. 그래서 콩에 이제 그런 단백질이 많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식물에 들어있는 질소를 바로 소나 이런 초식 동물들을 먹고 그 동물들이 다시 그 질소를 축적을 시켜서 단백질로 대사를 하는 겁니다. 단백질을 축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인간이 먹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질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프렌치 하버라는 사람이 식량의 획기적인 혁명을 위해서 이 비료를 개발했는데 이게 다르게 쓰였어요. 바로 독일에서 세계대전을 하는데 폭탄의 주원료로 이 질소가 쓰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NPK, 바로 비료의 3대 요소입니다.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의 농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I는 PAT라고 하는 건 생태과학에서 얘기하는 공식인데요. 다 아시는 얘기했지만 환경에 끼치는 영향, 임팩트는 인구와 우리 사람이 느끼는 풍요로움 그리고 기술에 의해서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이 곱하기에서 사람을 0으로 만들면 지구에 끼치는 영향은 없겠죠. 0이 됩니다.
아니면 인간이 느끼는 풍요로움을 0으로 만들면 되죠. 모두 무소유로 살면 되죠. 네? 그럼 0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아까 우리 그런 디자인이나 어떤 기술로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끼친 영향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농업이지만 이 농업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런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화학적인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또 우리 환경을 그 다음에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계속 실험하고 또 노력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